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랜만에 리뷰 컨텐츠로 돌아온 이특입니다. 사실 리뷰 뭐 제가 차량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좀 해봤었는데 오랜만에 또 리뷰하니까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분 좋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거든요. 왜냐면 청소로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이 청소가 잘 돼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라는 어떤 그 강박증이 아닌 그런 강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제 반려견인 우리 심쿵이랑 또 함께 살다 보니까 더 위생을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에 더 제가 심혈을 좀 기울이는 것 같은데 청소를 좀 어떻게 하냐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처음에 이제 오늘의 미세먼지를 체크합니다. 미세먼지가 보통부터 좋음까지는 무조건 창문을 다 열어요. 청소기를 전체적으로 다 돌려요. 이 돌리고 나서 먼지만 따로 잡을 수 있는 먼지 부직포가 있거든요. 그걸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 주방 이제 설거지 부엌 이렇게 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걸리잖아요. 저는 그게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것도 같이 좀 닦고 제가 그 이 집 산 지 한 5,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새 것 같아. 그리고 샤워하는데 보면 거름망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 와서 보시면 그게 새 거야. 깔끔해요. 큰님 그러면 매일매일 버리세요? 이게 또 파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버리는 바람 한 번에 모아서 버린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아니 뭐 매일매일 버릴 게 없는 게 머리 아까보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버리면 이게 뭐 할 게 없어요. 스케줄이 너무 늦게 끝나건 2시간, 3시간 걸레 짜서 닦고 문지르고 합니다. 예, 그만큼 제가 청소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꿀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여름에 입는 면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면티가 사실 여기 목이 좀 많이 늘어나고 변색도 빨리 와요. 근데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창문틀 있죠. 창문틀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반팔티 이렇게 손가락 말아서 쑥쑥쑥 감독님이 지금 너무 싫어 너무 스트레스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예민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깔끔함이란 그 기운이 있어요. 깔끔 기운. 깔끔 기운이 느껴져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랬던 제가 바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로봇 청소기다라고 하면은 편견,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거 물어보기도 했고 주변 분들한테 그거 어때요? 아 생각보다 잘 깔끔 청소가 안 돼. 오히려 일을 두 번 하게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전 사용을 안 하게 됐는데 이 L20 울트라 로봇 청소기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리뷰하는 컨텐츠 사실 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는데 이번 리뷰는 제가 직접 저희 집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봤고요.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야 정말 발전을 많이 했구나. 이 친구 나무지 않을 정도로 환자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깔끔이 일단은 딱 보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화이트 제품을 선호하시거든요. 저를 비롯해. 저희 집 너무 하얀색이라서 멤버들이 저희 집 놀러 왔을 때 병원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요 청소기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션이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를 또 사용해가지고 그 어느 집에 들어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 자체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나요? 깔끔하고 이거 멀리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냉장고 같아요. 냉장고 같이 정말 깔끔한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많이 좀 여쭤봤어요. 어때요? 로봇 청소기 좋아요? 편해요? 라고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면은 처음에 몇 번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안 써. 그래서 왜 안 쓰는데 하니까 이 안에 이 정수통이 있거든요. 이거를 갈고 넣고 갈고 넣고 하다 보면 귀찮아서 이거 갈 바에는 그냥 내가 청소할게 라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직배수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갈지 않아도 그냥 얘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물만 갈아지는 게 아니라 요 물걸레 기능까지 자기가 다 세척을 하고요. 이 친구가 뭐 말만 기계지 사람 이상의 능력을 또 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이 친구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슉 빨아들여요.
그럼 여기 집에 들어가요. 이 친구 집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청소했던 먼지들을 여기다 싹 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먼지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더스트백에 먼지들이 슉 쌓여요. 그래서 이것만 요것만 이제 관리를 또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닦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물걸레를 짠다거나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집에 카펫가 많고 집에 이제 카펫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또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리프트 기능이 있어요. 리프트 올라가죠.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집에 보시면 카펫가 약간 좀 높아요. 그래서 가다가 걸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카펫을 자기가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펫을 깨끗하게 또 청소를 또 해주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걸레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모 카펫인데 카펫가 또 젖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앱에서 설정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스테이션 집에 가서 물걸레를 놓고 와요. 알았어. 요거를 놓고 자기가 가서 장모 카펫을 또 청소하기 때문에 저질 그 위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탈부착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손으로 뛰지 않아도 앱에서 설정만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신발 벗듯이 양말 벗듯이 가지런히 놓고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이 친구 취미가 청소거든요. 나랑 취미가 같은데 이 친구가 나의 어떤 힘듦을 좀 도와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이 로봇 청소기다라고 하면 제가 사용을 잘 안 했던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내가 직접 청소를 해야 쓸고 닦고 밀어야 마음이 좀 편안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약간 청소한 것 같다. 그리고 이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머리카락, 강아지 털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청소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로봇 청소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우리 인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 깔끔이가 저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확 깨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구석구석 청소도 해주고요.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걸레 기능이 있죠. 물걸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청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청소기로 돌리고 먼지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 집에 어떤 기계가 있냐면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똑같이 생겼는데 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밑에다가 그걸 물걸레 짜서 물을 묻힌 다음에 밑에 붙이고 버튼하면 이렇게 물걸레 전체 집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에 이 기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기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걸레에서 냄새가 날 수 있고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지 않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구석구석 청소를 다 알아서 해주고 잘 또 빨아주고 건조까지 잘 해주니까 오히려 더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3D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로 좀 비유하자면 요새 뭐 자율주행이다 뭐다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구라든지 반려견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구석구석 청소를 잘 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만 보면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깔끔이가 얼마나 청소를 또 잘하고 또 중요한 건 이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약간 출발 드림팀 너무 예스럽나? 출발 드림팀 마냥 장애물들이 좀 있어요. 우리 그래서 깔끔이가 이 장애물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끔이야 준비됐지? 나 대신 청소를 좀 해줘. 갔다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를 좀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하나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약간 바라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나 할까 하가 되더라고. 처음에는 야 얘가 잘 치우려나 하는데 생각보다 잘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지금 장애물 잘 피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앱으로 해놓고 회사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아 인식했어 그치? 우와 꽃병 그리고 인형 그리고 인형 뭐 책 이렇게 있는데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제 우리 깔끔이의 가장 큰 장점
청소 기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번 깔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집 청소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이런 과자 부스러기도 좀 있거든요.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금이야! 자, 청소하자. 시작! 그렇지, 그렇지. 야, 요거, 그치? 그렇지. 봤어.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거기서 이제 멈췄다가 또 돌고, 그렇지. 아, 얘가 루틴이 있네. 어디 보자. 오. 그렇지. 오호. 오. 틀고, 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오. 오, 좋아.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알아서 청소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고요. 나는 여기서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밥을 먹는다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이 친구가 시간을 벌어주고요. 지금 제가 이 친구가 청소하는 걸 보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우리 집의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 지도를 보고 왔던 길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청소를 해주니까 작은 먼지까지도 굉장히 좀 청소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벌써 또 두 번째 왔거든요. 깔끔해졌어. 와. 자, 우리 깔끔이는 청소가 마무리가 되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먼지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자기 이제 에너지 썼으니까 충전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이죠. 자, 저의 두 번째 반려동물 같은 친구 바로 우리 드리미 L20 울트라 로봇 청소기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깔끔이, 끄미끄미 깔끔이었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에 대한 고정관념 확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청소하는 시간마저도 아까우신 많은 분들께 제가 꼭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로봇 청소기를 한번 쓰고 싶은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 깔끔이 제 친구를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끔이야 출동! 여러분들 드리미 L20 울트라와 함께 행복해지세요!